상상, 여러분,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상을 할 때는, 그것은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상을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자꾸 죽는다는 걸 상상을 해.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선택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점점 더 촉진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안 해. 자, 이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일란성 쌍둥이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다라고 그 진실을 엄마는 쌍둥이 딸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다른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라는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그쪽을 선택하고 받아들여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은 이 우울증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우울증에, 항거해야 돼. 그래서 그 항거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켜지고 알파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그래서 유전자는 회복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고아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살고 살았던 고아예요. 이 고아가 지금 고아원에서 여러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고아가 되어버렸냐면 누나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얘만 마침, 똥누러 갔다가 살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매일매일 엄마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마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유전자를 생산하는 그 유전자도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생산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떻게 울기만 해. 그러면 밥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그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위장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지는 거예요. T세포 유전자도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밥을 먹기도 싫어. 왜? 먹어봐야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하나로, 내면의 환경 하나로 온 몸의 유전자들이 꺼져가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도와줬을까? 예, 마음 속에 기발한 생각을 넣어줬어. 어떤 생각? 교실에 가서, 요게 뭐예요, 요거? 분필 쪼가리야.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그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뭐를 그려라? 엄마를 그리자. 그래서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딱 여기 벗어놓고, 왜? 왜요? 엄마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려놓고, 신발 벗고, 어디에 안겼어? 엄마 품에 안겼어. 그리고는 자기는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상상하는 거야. 이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아, 엄마가 옛날에 자기를 안고 재워주시던 그 옛날 추억들을 상상해.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상상하면 그걸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서 재상영하면 안 돼. 사람들 너무너무 재상영을 많이 해요. 떠돌리고, 떠돌리고. 왜 그렇죠? 좋은 생각을 좀 돌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잘 자고, 그래서 누가 이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예? 아, 하나님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나의 T세포를 어떻게 막 보내줘서 유전자를 다 켜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세요. 아시겠죠? 맨날 안 낳는 상상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아주 나쁜 상상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어떤 년하고 다시 살까? 뭐 이런, 그 괜히 일어나지도 않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나쁜 상상만 골라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이다, 이 말이야. 그게 잡신들의 장난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잡신들의 장난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아주 막 속상하고 절망이 되고 그런 때마다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을 했어. 그 옛날 외가 집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가 좋아서 죽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것을 상상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절망감, 분노, 증오심 이런 게 싹 풀려. 네. 자, 이제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50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상상해도 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요.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워낙 강해서, 에너지는 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집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약한 생각이에요. 예. 그러나 그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내 유전자를 켜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돼, 깨달아 알고, 나의 사랑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예, 속상하고, 예, 억장이 무너지고, 나를 배신한 배신자, 그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 정우심, 그 분노를 다 달랠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 사랑, 할머니 사랑보다 훨씬 더 커요, 강해.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사랑, 할머니 사랑은 나만 사랑하지만, 옆집 손자는 별로 사랑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아무리 악해도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암 치료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품어서 정말 없애주는 그런 사망적 요소를 없애주는 생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장땡이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2부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명을 배운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생명, 그 사랑,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개구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1부 세미나에서는 과학적으로,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아,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이야말로, 그런 영적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모든 베타파들을 무슨 파로 만들어준다? 알파파로 만들어줘서 결국 유전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나를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이라는 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한다. 아, 깊이 조용히 내 마음 속에서 깊이 생각한다. 이것을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린 아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얘는 뭐를 선택해 버린 겁니까? 악령을 선택해서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상상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꽃 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쌍둥이지라도 어떤 영을 받아들여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유전자의 차이가 나버려. 그래서 꼭 태어났을 때는 꼭 같은 애였는데, 그리고 성격도 꼭 같았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쌍둥이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결국 후천적으로도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결론을 과학자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서로서로 변해간다. 그거는 본인이 그 유전자를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쥐예요. 두 다른 어미쥐야. 이 어미쥐는 새끼들을 젖만 먹이고 나면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요. 이 엄마지는 모성애가 참 강한 엄마야. 젖도 먹이고 젖 먹이고 또 핥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퍼붓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먹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뭐는 달라요? 얘네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 얘네들은 꼭 같은 젖, 영양소는 꼭 같아를 먹었지만 거기다가 또 뭐를 더 받아? 네, 사랑을 더 받아. 그러면 이 새끼지들, 여기 이 새끼지들하고 이 새끼지들하고 건강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네, 달라요. 먹는 거는 똑같아도. 네. 먹는 걸 것 같아도. 자, 그래서 면역력 검사를 해보니까 얘들이 면역력이 약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봤냐면 이 엄마를 바꿔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여기 와서 얘들, 이 새끼들을 다 품어주고 핥아주고 하고, 이 엄마가 일로 가가지고 자기가 본래 옛날에 하던 대로 젖만 먹이고 팽개쳐버려. 여러분, 면역력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네, 달라져요.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힘들면 결국 이기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속상할 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해주는, 그렇죠. 참,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원수를 사랑하자. 그게 안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해 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령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 예. 그 미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먼저 사랑을 하면 함께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상구 박사를 보고 박사님은 참 예수님 같겠지?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아니라 그렇게 또 불편하고, 맞다 그러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 누구한테 물으면 제일 잘할까?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할까? 예. 여러분,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예. 지금 올해 제가 이제 79세야. 아시겠죠? 5월달이 되면 79세죠. 만 79세. 그러면 한국 나이로 80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삐져. 말 안 들으면요, 차 같이 타고 가다가, 이게 생각이 틀리면, 제가 어떻게 하게? 안 보던 창밖을 봐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 우리 사람 밑을 보고.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 당신 또 삐졌구나.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시가! 저도 그러고 살아.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아, 이건 내가 내 유전자를 또 끄고 있어. 그 말은 누구가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해주는 말이야, 성령. 빨리 다 시켜. 네. 그래서 이제 노력을. 왜? 내 유전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삐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존심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존심 좀 죽여주면, 그게 안 돼. 80이 다 됐는데도. 아마 80세가 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 예.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구야, 80이 다 돼 가도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네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너는 내 아들로서 내가 끌어안고 있어. 그거를 끝까지 믿어주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점수를 매. 이상구 너는 아무리 네가 80이 가까웠는데도 지금
79점밖에 안 돼. 80점 이상이 돼야지.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뭐예요? 믿음으로. 믿을수록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든 사람들이 보면 참 슬픈 면이 다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예. 저도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면서 살면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예. 저도 아직도 골칫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요?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자 켜주는 일에 열심히 하면 그 일을 할수록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이 고아가 그런 참 엄마, 아빠, 누나 다 잃어버린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런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줘서 그렇게 재워주시는 하나님이니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오로지 그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여러분은 끝까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지혜들을 보면 참 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발간되는 이 Science News라는 그 과학 잡지에 표지에 올렸습니다.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바다 속에, 그 바다 속이라는 말을 mid ocean, ocean은 바다죠. 그렇죠? mid는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섹스, 성이 변한다. 물고기의 성이 변한대요, 세상에. 성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성 결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인간이나 물고기나 다 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수컷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암컷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수컷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컷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면 돼. 암컷으로 만들려면 암컷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더 활발하게 켜주면 결국 여성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기가 임신된 지첫 3개월 내는 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를 뭐 모르게 돼 있어.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 3개월 정확한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3개월인지 4개월째 가서 그게 유전자가 결정이 돼. 그전에는 수컷이기도 하고 암컷이기도 하고 중성이야. 아시겠죠?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여러분 남자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여자같이 생겼어. 여기 뭐, 털이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남자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여성적인 사람들, 남자들 있죠. 그 이제 남자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생산된 사람들은 이제 막 털도 나고 막 뭐 짐승인지 인간인지 참. 그러면 이런 사람들 뭐예요? 여성적인 면은 전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러면서 뭐, 그래서 균형이 남성 쪽으로 너무 가버려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여성 쪽으로 가버린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스러운 남성들 중에는 여성이 더 좋아. 자기도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성 호르몬 막 주사 막 맞죠. 그러면 남성적인 면은 점점 줄어지고, 여성처럼 변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변하고, 그렇게 돼요. 자, 이 열대의 한 종류인데, 이런 열대는 귀하지 않아요. 뭐 웬만한 열대 지방에 가서 바닷속에 가면 이 물고기들이 아주 흔해요. 그런데 예,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20마리를 데리고 산대. 와,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마리만 해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21마리를 딱 이제 고립을 시키고, 그래서 수컷을 어떻게 잡아서 제거해 버렸어. 그리고 관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 암컷 20마리만 남았어. 그런데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이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버려요. 3일 만에. 희한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이 변하려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된다. 그, 누가 변화시켰을까? 암컷은 20마리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수컷이 되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신비로운 거예요. 왜 신비로워요? 물고기들이 자기 성을 자기가 스스로 변화시킬 재주는 기술은 있어 없어? 몰라요.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데 물고기들이 무슨 자기 유전자를 변할 기술이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얘들은 큰일 났어. 무슨 위기에 처했어요.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애들은 계속 번식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시키려면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 물고기 자기들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 한 마리의 성결정 유전자를 조절을 해주면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찮은 물고기 성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필요하면 뭐요? 변화시켜주는데, 여러분의 유전자를 왜 회복시켜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 잡지 이렇게 내면 저 같은 의사가 이걸 보고 뭐예요? 뉴 스타트 하는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 저렇게 하찮은 물고기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꽃들 봐라.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받으면 너희 유전자가 켜지고 너희가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 박수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자,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저는 이거 보고, 이야! 이것도 하나님은 이런 일도 뭐요? 하시는구나. 이야! 자,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원숭이에요. 이 원숭이가 지금 와서 이 잎사귀를 먹습니다. 이 잎사귀를 그 지역에서는 마캄바라고 그래요. 마캄바. 근데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는 전체로 잘 안 먹는데요. 별로 안 좋아한데.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걸 먹는데, 이거를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먹고 나서는 안 하던 희한한 짓을 해요. 예. 네. 어떤 짓을 하면, 그 산 밑에 있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온대요. 부스레기를. 그래가지고 숯을 찾으면, 이렇게 초콜릿 먹듯이 숯을 먹는데. 희한해. 다른 때는 절대로 원숭이가 숯 먹으러 안 와. 언제만 숯 먹으러 온다고? 예, 네. 그 목한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과학자들이 보면 너무 이상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 목한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이렇게 숯을 먹지?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아, 그렇겠구나. 라는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 목한바 잎사귀에는 원숭이가 가끔씩 먹는, 아주 드물게 먹는 잎사귀에 뭔가 몸에, 원숭이들 몸에 좋지 않는 뭐가 있겠다? 독이 있겠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잎사귀를 수집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더라고. 그러면 원숭이들한테 너희들 왜 수철 찾으러 가서 이렇게 수철 먹니? 물어보면 원숭이들이 술 먹으면 해독돼서 먹는다. 그건 아니죠. 원숭이들 대답은 뭘까? 몰라요. 막 한 번만 먹고 나면 숯이 땡겨요. 여러분, 그것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뇌세포에서 뭔가가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을 뉴로펩타이드 Y라고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탁 켜주면 N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땡겨. 그래서 자기들은 왜 땡기는지도 모르는데 땡기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위장 속에 들어있는 그 먹한바 잎사귀에 있는 독이 흡수돼가지고 해독되게 돼 있더라. 이 말이. 박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병 날까 안 날까를 자꾸 걱정할수록 하나님께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혼자서 다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네. 라는 그 위대한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